광주지검 공공수사부가 50여 년 전 간첩 혐의로 처벌받았던 납북어선 독림호 선원 한 명에 대해 추가로 재심을 직권 청구했습니다. 해당 선원은 1971년 군산항에서 출항해 서해에서 어로작업을 하다 납북됐다 돌아온 독림호의 탑승자로 독림호의 선장, 다른 선원들과 함께 반공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편 독림호에 탑승한 신평옥 선장과 선원 5명은 광주고법 재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